진짜 괜찮은 남자라는 유머인데 이건 IQ가 좀 높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를 솔깃하고 잘 들어보세요. 한 여성 단체에서 미스터 모범 남성을 선정하기로 했답니다. 수만 통의 추천서가 접수되었는데 그중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추천한 것이었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으며 섹스도 안 합니다. 여성을 구타하는 법이 없으며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몸에 익혀왔습니다. 영화나 비디오로 시간을 축내는 법이 없으며 일요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봅니다. 이런 생활을 7년째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남자야말로 가장 유력한 후보자라고 결론 내린 여성단체는 확인하기 위해 쓰여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에 전화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안양교도소입니다. 뭐 거기 주석이 필요 없어요. 머리 나쁜 사람은 원래 모르니까. 계속해서 유다의 죄악상을 지적했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유다가 어떤 범죄를 했는가,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배은망덕하고 못된 짓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동원해서 이 나라를 침략하게 하고 황폐화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앞에 5장까지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6장에 넘어오면서 주제가 확 바뀝니다. 여기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의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는, 사명감을 깨닫고 부여받는 이런 주제로 확 바뀌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무엇이며 일꾼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저께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예배를 하는데 목사는 저 하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설교를 하죠. 우리 형님 장로가 사회를 하고 동생 장로가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막내는 차례가 안 와서 못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요. 저는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너와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우리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장로요 권사가 됐는데 그렇다면 직분을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직분에 걸맞게 충성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반드시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장로 권사로 세웠는데 세운 목사님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중직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당신들도 구원받도록 해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우리 조카들도 들었습니다만 젊은 조카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든 육적인 일에든 전심전력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력투구하여라. 직장생활도 전력투구하고 믿음생활도 전력투구하면 2020년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직분자를 세우고 싶은데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견점은 도찐개찐이야. 그런데 도찐개찐은 굉장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시키면 이게 또 서운하다고 삐질 것 같고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목회자가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면서 직분을 세운다면 당신들 교회에서 똑바로 직분자 역할해라. 목사님의 짐이 되지 말고 교인들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교회의 모든 믿는 자
세계 분이 되고 끊임없이 진보하는, 끊임없이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라. 이 얘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 형제들은 다 장로 권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직분을 받은 뒤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뭘까요? 일꾼의 자세가 뭘까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면 아멘하라고 그랬죠. 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 들어보니까 서울의 모 교회, 거기 한때 그 교단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평균 연령이 지금 65세래요. 기겁을 할 노릇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평균 연령이 65세라면 끝난 거예요, 교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중등부인지 고등부인지 합친 건지는 모르지만 40명이래요. 여기 수원에 어떤 교회도 중고등부 합쳐서 40명이래요. 교회는 번듯하게 크고 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젊은 세대, 어린 세대, 미래 세대가 자라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형제들이 모이면 교회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못반에서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들, 새싹들만 키워내도 우리는 교회는 절대 줄지 않는다. 삐져서 도망가는 사람, 골라서 안 나오는 사람, 뭐 죽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다 빼도 자연적으로 여기서 애기 나가지고 올라오는 올라가는 월반하는 이런 어린이들만 채워놔도 우리 교회는 절대 줄지는 않는다. 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 보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내가 유효기간이 남은 사람 같다고. 주일마다 등록하는 사람들을 보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른다고. 교회마다 지금 청년이 안 온다고 아우성들인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찾아와, 젊은 부부들이 찾아와, 이게 교회가 될 징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60대 중반이 다 돼가지고 맨 내 또래들만 여기 온다면 그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유관옥 집사님 그렇지 않겠어요? 맨 우리 또래만 와가지고 머리 허해가지고 쪼글쪼글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앉아서면 이거 무슨 교회가 희망이 있겠어요? 아니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필요하지만,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전도도 못해요. 이제 힘도 없어서 뭐 기능도 없어요. 기능이 있어야 애기라도 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도 못해요. 이제 할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생산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 조카 보고 그랬습니다. 야, 너는 애 하나 낳았으면 너는 지금 미친 거다. 남자 여자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밖에 못 만들었으면 이건 미친 거야 임마. 하나 더 낳아야, 둘 낳아야 본전이야. 그런데 우리 딸은 셋 낳았으니까 남겼다. 아이고 잘했다고 그랬네. 그렇다고 지금 인구가 뭐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막 그런, 우리 재수 권사가 막 그러는 거. 그러니까 내 동생 장로가 아이고 속 보인다. 지네 아들 딸한테는 야 너 빼빠지가 고생하지 말고 하나만 나 하나. 너 골 빠진다 하나만 나래 이러고서 다른 사람은 많이 낳았다니까 아이고 잘했다고 그거 속 보인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권사가 이거 속 보인다네 그랬지. 우리 교회는 문화가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 낳고 안 낳기로 했던 사람도 또 둘 낳는다 둘 낳. 그래가지고 기본 본전을 한다네 그래 본전. 이게 교회의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그래 안 하면 교회는 팍팍 줄어요. 하여튼 우리 착한 젊은 집사들이 많아요. 여기 피아노 반주하는 전광훈 집사도
하여튼 뭐 마누라하고 죽거나 살거나 뭐 모르시고 그냥 애 셋 딱 나가지고 막 다 한 방에 막 우리 여기 김준영 집사 최연소 안수 집사인데 여기도 지금 뭐 그냥 애들 셋 팍 나가지고 막 아주 우리는 뭐 이게 보통 애국자가 아니야. 애기 많이 낳는 게 애국자야 지금. 알긴 알아요. 거기 청년도 나중에 장가거든 한 최하 하여튼 한 서너 명 나요 그냥 막 나가요. 네 명 난 집도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왜냐면 아이고 애들 많이 나면 양육비 많이 들어가고 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아이고 먹는다고. 옛날 우리 부모들은 태어날 때부터 겨 소말 타고 난다고 믿음으로 쑥쑥 났어 그냥 아주. 그때 좋은 목표로 먹을 것도 없는데도 그냥 애는 막한 타스씩 났어 한 타스. 12명씩. 우리 당숙모님이 12명 났어 한 타스. 우리 엄마 아버지는 7 났어요. 그리고 둘 죽고 5명 컸어요. 참 옛날 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래도 이 나라 이만큼 키우는 거야 이거. 요즘 같은 인간들 같으면 나라 다 망해 다 망해. 여러분 이제 2020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격과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거룩이 요구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구별된다, 갈라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불신자와 구별돼야 되고 안 믿는 사람과 구별돼야 되고 평신도와 구별돼야 되고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거룩한 삶을 안 살고 여러분이 똑같은 삶을 산다면 목사 존경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존경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나 나나 도찡대찌인데 뭘 그래 건방지게 이래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는 거룩한 삶, 거룩한 모습, 거룩한 생각을 갖고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해요. 이런 면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한 자리에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고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봐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이때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만난 자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만났다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면서 탄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능력 등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일꾼 자격이요 자세를 갖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과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영만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 감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장면을 본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죄에 대하여 5절에서 탄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입술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말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너희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랬어요. 이 재갈은 옛날 우리 어릴 때 마차, 말이 끌고 다니는 수레가 있었는데 말의 입에 쇠줄로 해서 재갈을 물려서 이렇게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거죠. 억제. 오늘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몇 사람 쳐다보고 또 그러세요. 봉장로님, 유관욱 집사님 서로 쳐다보고 말 조심합시다. 이 조심 저 조심 불조심보다 더 중요한 건 말 조심해요. 말 조심.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겠어요. 두 번째는 혀는 곧 불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온몸을 더럽히고 사람의 일생을 불행하게 한다는 교훈입니다.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린 입이라고 다 말하다 보면 시끄러워서 교회가 큰 혼란이 와요. 혀를 조심하라는 글에서 한 상인이 거리에서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방법을 팝니다. 필요하신 분은 어서 오십시오. 지나가던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합니다. 참다운 인생을 사는 방법을 팔다니. 그것만 살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한번 가보기로 하세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어서 그것을 보여주시오. 사람들이 재촉하자 상인의 말, 참다운 인생을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혀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혀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탄이 꼬이는 그 말에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마 사탄의 실제를 알았다면 그 인생 전체를 불사르도록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과 인생 생명을 태우는 격렬한 말은 반드시 그 기초가 사탄 마귀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 많은 지체 가운데 어찌해서 이사야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더니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가장 쉽게 가장 가볍게 짓는 죄가 이 입 가지고 짓는 죄예요. 다른 지체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입이라는 지체는 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보좌의 영광을 보니까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입의 부정함이었어요. 그래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성령의 화젓갈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찢어줘서 우리의 입술이 할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급히 핀 술 갖다가 확 씻어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이렇게 이사는 그 온 인격이 정결케 되었고 의롭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메신저란 왕의 특명을 쫓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부름꾼으로 그의 사명은 특별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메신저가 되려면 반드시 죄사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죄함의 확신, 사죄함의 은혜, 이 과정, 이 관문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이 될 수 있고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5절에 보니까 회개가 필요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이 뭐예요?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불로 할례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고, 원망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면 2020년 여러분의 인생은 밝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아내의 삶이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꾼을 친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일꾼을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지 세상의 관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내 재주,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가지고 했으면 오늘의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었겠느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숫자에서 2% 안에 들어가는 교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2%.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2020년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욕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민기적거리고 핑계를 대서도 안 됩니다. 이사야가 8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자 즉시 순종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여기 수원명성교회에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셨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때 주님의 보좌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오늘 재정위원장 장로님이 장부가 질러왔길래 장부 갖다 놔도 난 딴 거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정금 명단 보고 숫자, 그 다음에 11조 명단은 봐요. 누가 소득이 어떻게 되나 이건 봐요. 나머지는 어디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잔뜩 갖다 놨는데 아, 나 그런 거 골치 아파요. 그런 거 다 보려면 그냥 알아서 전문가 있는 사람 하고, 나는 그냥 총액이 얼마 들어왔고 지출이 얼마 있고 잔액이 얼마 있고 그리고 11조는 홍길동이가 얼마 내고 김갑순이가 얼마 내고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업의 분위기도 알 수 있고 그거나 봐요. 내가 오늘 그랬어요. 장로님, 1월 1일 날 비전 선포한 뒤에 비전원금이 들어오는 건 그주 그주 이름만 내지 말고 그때 선포한 이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 연재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감동받고 깨를 낸 거예요. 그리고 합사나 합계를 내십시오. 내가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부흥하고 싶어도 주차장 문제 해결도 안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 기도하는데 땅 살 데도 없고 그래도 주차장은 유일하게 옆에 건물을 부숴서 지하부터 주차장을 몇 층 파고 올려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게 이거밖에 해결책이 없다 이래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년 첫 주일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대를 보고 있는지 왜 이렇게 버티고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권사님들 우리 벌써 권사님들이 세 분이나 자기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경제력도 없어요. 자식들이 주는 돈 그 몇 분 한두 분 모아가지고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옥합을 먼저 깨뜨리는 거예요. 이야 이걸 보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 명단 계속해서 10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계속 이어가라. 그래서 누가 했는지 다 보이게 유관욱 집사가 했는지 뭐 봉원종 장로가 했는지 다 보이게 송미영 집사 했는지 다 보이게 해라. 그리고 합사는 여기다 따로 적어라 했어요. 이제 주일마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비전원금 총액이 얼마 참여한 사람도. 그런데 그걸 또 쪼졸하게 아니 뭐 만 원씩 내는데 그거 예수님 재림할 때나 끝날지 모르는데 그거 이름은 못 올려요. 그건 그냥 500만 원 한 평의 구좌가 끝났을 때 이름 올라가지 그 전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나도 그거 이름 명분 치고 했는데 왜 안 올라가지? 그건 500만 원 차야 한다니까. 가족들 무슨 소리인지 그거 뭐 어안이 봉번하실 텐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더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을 일단 키워야 되고 그래서 땅을 살려면 3천만 원 줘야 되는데 살 땅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주차장 한평 건축비다 해서 500만 원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대충 그렇게 잡아본 거예요. 더 넘을지 모르지만 500만 원 가지고 지어보자. 우리 이정재 집사님이 건축의 대가인데 이 건물 질 때 그냥 자원봉사해서 감독권 했어요. 이 건물이 얼마나 완벽하게 잘 지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크랙 하나 간 게 없습니다. 여기 계단 밑에만 금이 몇 개 갔지. 그런데 어느 건물이고 콘크리트 건물은 금 쫙쫙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물은 완벽하게 졌어요. 어디 지진 난다고 하면 다 교회로 오세요. 피난처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분이 또 참여해서 감독을 하면 잘 되려니 하고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잘한다니까요. 2부 때는 그 얘기 안 했는데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딸이 우리 큰손녀 지유를 데리고 왔어요. 지유가 뭐 봉투 하나 들고 왔어요. 그게 비전센터 헌금이래. 돈이 없어. 그래서 지유야 돈이 없잖아. 그랬더니 계좌 이체했다고 빈 봉투에다 이제 써가지고 기도받으러 할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기도를 해줬어요. 축복을 빌었어요. 지 엄마가 하는 소리가 자기들이 비전헌금 했는데 작년 3월달에 했더래요. 그리고 3월달하고 이번에 선포돼서 생활비에서 조금씩 조금씩 절약했는데 보니까 500만 원이 모자라서 세뱃돈 받은 거 보태가지고 500만 원 채웠다. 목사 자식이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상금은 개인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를 내게 하는데 야 이 인간들 그냥 내비두면 안 한다. 그러니까 아주 공개를 해라 거기다. 그러고 저 1층 로비에다가 저 현수막 띄워버리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홍길동, 김계동, 홍갑순 해서 한 주자씩 한 사람 이름을 연재해서 쭉 붙여라.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 체면이 있겠지요. 안 하고 못 견디겠지. 하여튼 안 하면 억지로라도 시키더라고 보니까. 복줄라면 억지로라도 안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세상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온 지 1년이나 됐을까 안 됐을까. 그분이 여기서는 못 뵌다고 은행 가서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니 들고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분들한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권사님들 경제력도 없는 분들이 참 먼저 옥합을 깨뜨려 갖고 왔고 오지.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되는 분이 와서 그거 참여하겠다고 오지? 이러니 내가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고 이때가 주의 일을 할 때인 걸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 형제들은 말려요. 아이고, 이제 은퇴 앞두고서 뭘 하느냐고. 그냥 내비두라고. 내비두래 나보고.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다가는 거지 무슨 소리냐고 가지고. 네, 그러면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리는 거야. 그냥 이제 편안하게 목회 노후 이제 은퇴할 때까지 지내지 뭐 또 여태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도 해야 된다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교회가 희망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은퇴 이제 몇 년 앞두고 있다고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하고 있으면 교회 희망이 없어요. 교회 희망이 없어요. 가족 여러분 꼭 이따 돌아가서 그래요. 야, 너 교회 잘 정했더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세상에 웬만한 목사님 같으면 자기 그냥 안일 편안하게 그냥 안정되게 이러고 끝나고 할 텐데, 야, 그 목사님 내가 가까이 있으면 꼭 여기 나오고 싶다. 뭐 이렇게 해야지 복이 되지. 야, 니네 교회 또 뭘 하냐? 주차장 늘리려고. 아, 니네 교회 또 뭐 한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거냐? 비전센터 세우려고. 다음 세대 키우려고. 그럼 평균 연령 65세 돼가지고 교회가 다 쪼그라져가지고 망해되겠어요? 계속 낳고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계속 낳아가지고 교회가 부흥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참 가난해서 못하는 사람은 입이라도 닫고, 아, 목사님 존경스럽지 않아요? 나는 없어서 못하지만 정말 우리 목사님 난 존경스러워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무슨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아니고 목회하는 목사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까 이거 자기 적당히 하다가 그냥 은퇴하면 그만이지. 저렇게 교회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애타게 하려고 하는 자기부터도 헌신하면서 헌금 내고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어딨냐고. 이렇게라도 해야 은혜가 되지. 아이고 가난해 죽겠는데 말이야. 남 사정도 모르고 막 목사님만 말해봐. 이러고 있으면 복이 다 도망가 도망가. 거기 복받을 말을 해야 돼. 복받을 말을. 잘 걸렸어 오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이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쓸데없는 소리는 일치하지 마요. 은혜 안 되는 소리는 일치하지 마요. 그냥 하기 싫으면 침묵만 하고 있어요. 주여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주여. 그럼 주님이 다 알아. 너 인색해서 그렇지 아니면 진짜 없어서 안 하지. 주님이 다 알아, 다 알아. 아니, 없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하겠어, 그거. 그런데 뭐 내가 무리한 거 요구했어요. 무슨 뭐 5천만 원을 내렸어요. 5억을 내렸어요, 그거. 그거 주차장 한 평 좀 늘려보자고 하는 건데, 그거 기분 좋게, 아, 우리 교회처럼 참 인간적인 교회, 아, 인간적이면 안 되죠. 신사적인 교회. 우리 목사님 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담도 안 주고, 그냥 참 은혜로 하는 분, 이런 목사님 내가 보다 처음 봤다고. 그거 맞는 말이야. 유만석이라는 인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미적거리면 안 됩니다. 주의 음성 들리면 즉시 순종하는 거야, 즉시. 세 번째는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고 자기 민족이 멸망한다는 걸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11절에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해요. 주님의 심장을 우리 속에 가져야 해요. 주님은 높은 보좌 버리시고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헤매이던 주님의 심장, 우리도 이 가슴 속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 사랑 가지고 바깥으로 뛰쳐나가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데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서 주님께서는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크니까 사람이 많아서 일거리가 없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 살림이 크면 할 일도 많고 살림이 작으면 할 일도 적고, 크면 큰 대로 일꾼 모자라고 작으면 작은 대로 모자란 게 어느 교회나 다 형편이에요. 이때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냐? 오늘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냐?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해야지 은혜가 되지. 나를 써주소서. 나를. 이래도 되겠어요? 다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오늘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